대한축구협회가 국회에 가서 현안질의, 이른바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그 파장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축구협회, 우리들은 그러니까 축구계 안팎에 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었던 부분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 조직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고 네. 회장의 거의 제왕적 어떤 그 리더십,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사적인 어떤 사유화 느낌이 날 정도의 그 협회에 대한 회장의 인식, 그쵸. 이런 네. 것들이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면서 팬들이 더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감이. 사실 저희는 네. 이거 클린스만 감독 선임될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한 1년 내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그 청문회 때 그 달수 형이 폭발해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아, 이 사람들이 보통은 이 정도면 잘못했다는 신용을 할 텐데 네. 그런 걸 안 하고 계속 부인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분노할 네. 일이 더 남아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날 참여를 해서 막판에 이제 실시간으로 사임을 했던 그렇죠. 임생 이사. 이제 전 총괄이더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하여튼 임생 이사의 위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홍명보 감독과 면담 과정에 누가 동행을 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러니까 그 빵집에 누구랑 네, 갔냐는 얘기죠. 네. 네. 여기에 면담은 저랑 홍 감독이 둘이 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후에 좀 최영희 부회장이 좀 함께 동행한 것으로 좀 알려지면서 지금 또 이 발언에 대한 위증 논란이 좀 생겼습니다. 네, KBS에서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최영희 네. 부회장이 우리가 부탁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홍명보 감독을 만나러 집 앞에 찾아간 사람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그렇죠. 내용인 거죠. 네. 합석사도 했어. 불 꺼진 기집애 진짜 했다. 불 꺼진 카페였어. 나는 카페에서. 현장 안 오고 문화들 안 오고 우리 사등했다니까. 이 한마디 두 가지가 담겨 있네요. 혼자한 게 아니었고 또 부탁한 게 맞다는 거. 혼자 이렇게 독단으로 진행한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이게 면접이나 아니면 뭐 그게 아니라 정말 읍수하러 간 게 맞다는 그쵸, 거. 네. 그 내용을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뭐 한국 축구 살릴 사람 당신밖에 없다고 부탁을 했다. 이거는 진짜 읍소. 아, 네, 근데 맨날. 이게 저희 어제 전배축 때 김정용 기자도 얘기했지만 저 그에게 맞다 생각해요. 사실 축구 감독을 뽑는 것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정량적 지표에 의해서 감독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가 있고. 그렇죠.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어떤 감 때문에 감독 선임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많이 있어요. 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용 기자도 지적했듯이 대한축구협회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선발하겠다고 했어. 그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1순위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렇죠. 자기들이 나름대로 네. 시스템 만들고 그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을 다 뭉개고 가서 한국 축구 살릴 사람이 홍명보 감독뿐이라는 결론을 어디에서도 도출하지 않은 채로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면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거 면접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무시한 어떤 성과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선임 그 하는 과정 자체도 이게 결국 면접이나 아니면 평가에 의한 전력강화위원회 내에서의 결정에 따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부회장이 가가지고 이렇게 한국 축구 살릴 사람이란 표현이 너무 저는 너무 저열합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아니 한국 축구 살릴 사람 이게 이런 엄청난 말을 그렇죠. 어떻게 네. 표현 자체가 너무 좀 그렇긴 합니다 진짜. 이게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저렇게 저런 말을 들으면 사실 홍명보 감독의 그런 뭔가 생각도 약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해하면 안 돼요. 나왔고, 아 그렇죠. 여러분 이해는 윤형입니다.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아무튼 뭐 그때 그 청문회 때 밝힌 내용은 혼자 찾아가서 빵집에서 단둘이 만났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지만 네. 만약에 지금 최영일 부회장의 이 녹취 내용이 이게 사실이라면 위증이니까 네. 그거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고 어쨌든 현장에 두 명이 아니고 세 명이 있었던 거니까 네, 그 그렇죠. 부분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최영일 부회장이 이제 연합뉴스 통해서도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뭐 난 말할 자격도 없고 뭐 기술 전술적인 거에선 잘 알지도 못한다. 홍 감독과 면담은 이 기술 이사와만 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본인은 약간 그냥 연결해준 네, 그 정도 역할밖에 없었다라고 계속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네. 잘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잘 아는 사이여서 선수 때도 같이 했고 감독도 아니 저기 뭐야 전무이사 할 때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만나는 걸 도와주러 갔다. 근데 이게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임생, 홍명보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나는 거 도와주러 갔다가 좀 이상한 게 이게 사실 무슨 소개팅입니까? 면접이 아니란 거죠. 어쨌든. 요즘 소개팅도 주선자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뭐 이런 미팅을 주선하러 가. 정상적인 면접은 양쪽 다 이제 일정을 잡고 네. 만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면접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네. 네. 아 이것도 되게 좀 그러니까 뭔가 힌트가 나가는 말을 만회하려고 말을 좀 하는데 이게 또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 네. 네. 그러니까 두 사람 만나는 자리에 가긴 했지만 자기는 옆 테이블에 따로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아 진짜 좀 궁색하다. 아니 왜냐면 거기 공간에 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세 분만 있었는데. 아니 영업집 어떻게... 차라리 말이야 영업집이면은 영업 중이었으면. 아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요. 아, 영업 중이었으면은 네. 그렇게 따로 앉아가지고 뭐 야 그것도 웃긴다 이렇게 어르신이 옆 사람 중요한 얘기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직 하냐 마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체급의 부회장이 네. 옆 테이블에 앉아서 인터넷 하고 있었다고 아니, 뭐 진술을 하는 것도 되게 웃긴다. 차라리 이어폰이라도 끼고 있었다고 하시는 게. 야, 이거는 네, 좀 맞지 않나 싶긴 해요. 네, 그래서 네. 동행한 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최 부회장의 입장이고, 야, 이거는 좀 부인하려고 추가적인 거짓말들이 나오는 네.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또 면담이 끝난 뒤에도 홍 감독한테 좀 직접 맡아달라고 또 권유를 했다고 하니까. 네. 이거 관여를 한 거 아닌가요? 맞죠. 네. 대한축구협회 공식 입장은 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여기는 이제 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홍명보 감독으로 결정이 난 상태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이사와 홍 감독 면담 성사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공동 1위였다고 하면 1위 두 사람에 대해서는 뭐 추가 평가나 면담이 필요했다고 보는 건 맞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게 그런 차원의 면담, 평가를 위한 면담이 아니라 아예 낙점하고 간 거였기 때문에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최영일 부회장 협회 임원으로 면담을 주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약간 협회 공식 입장도 웃기네. 설명도 아니 무슨 비슷합니다. 네. 아니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를테면 토마스 뮬러 위원장이었어 만약에. 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 외국인이니까. 잘 모르죠. 관계가 좀 네, 관계 없으니까. 안면에 있겠죠. 관계가 좀 약하니까 네. 가서 한국 뭐 그. 지인이 가서 같이 소개도 해주고 얘기도 도와주고 통역도 해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니 이임생 홍명보가 만나는데 고대 선후배잖아. 그렇죠. 대표팀도 선후배고. 네. 근데 이 두 사람 만나는 거를 무슨 주선을 해? 그것도 그 두 사람보다 형인 사람이? 이게 좀. 그러니까 협회 입장은 원래 협상을 할 때 협상자 이제 한번 따라가는 게 원칙이다. 아니 수행원이 간 것도 아니고 네. 부회장이 갔는데. 그렇죠. 그 야밤에. 네. 그러니까 수행 직원이 아니고. 아 이건 아니 근데 저는 저 진술은 지금 봤거든요 스마트폰 얘기는. 네. 와 이거는 아니 왜 그것밖에 안 되나 우리 최영일 감독도 레전드거든요 최영일 부장도. 그렇죠. 네. 한국 축구 레전드인데 프랑스 월드컵에 주전 수비수였던. 와 이거는 좀 충격적인 멘트네요. 과거 히딩크 감독 때도 이용수 기술위원장, 가사면 총장이 함께 히딩크 감독 협상했던 사례를 참조했다. 아니 그거랑은 다르지. 뭐 어디다 갖다 붙여. 히딩크 감독 만나러는 유럽에 갔던 때고 이거는 야밤에 홍 감독 집 앞에 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제시 마치 감독을 면접을 하러 뭐 이렇게 협회에서 같이 갔다. 뭐 이런 경우는 또 해당이 되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협상 면담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협회의 설명입니다 일단. 네, 네. 협회 공식 입장을 보면 최 부회장은 이후 홍 감독에게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설득 네. 및 권유를 했고 이 이사와의 면담 생각 공유, 최 부회장의 설득 등으로 홍명 감독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요청했다. 네. 이후에 홍명 감독이 이제 조건부로 감독 출석하겠다는. 요 말 내용이 있네. 같이 협상, 같이 회의한 거 맞잖아. 아우 진짜 대한축구협회는 그러니까 인식도 잘못되어 있지만 해결 능력이 없어. 아무런 것 이런 것조차 해결을 못합니다. 해명을 할 거면 좀 더 납득이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아예 안 갔다고 잡아떼거나 네. 아니면 갔는데 미안하다 제가 봤을 때 뒤늦게 인정을 하거나 이게 뭐야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사실 녹취가 나온 상황에서 협회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 정도 설명밖에 없었겠죠. 근데 아 이건 오히려 더 부르짖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바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아나? 유체이탈식인 것 같아요, 진짜. 옛날부터 네. 이랬어요.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해서 넘어가고 그냥 에이씨 그래 뭐 축구인들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협회 안팎에 계신 분들 나이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 정신도 못 읽고 상식이 달라. 우리 때랑 달라 상식이. 저 때는 뭐냐면 지도자 자격증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예, 지도자 자격증 생긴 지가 여러분 뭐 20년도 안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곧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 분들, 50대 후반 이런 분들 많아요. 네. 근데 그 단순히 어르신들 나이 많으시니까 이게 아니라 최소한 30, 40대 분들이 섞여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축구라는 것이 젊은 선수들이 뛰는 거고 세계적인 조류, 뭐 트렌드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할아버님들이 계속 할아버님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대에도 못 읽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팬이나 이런 대중을 상대로가 아니라 계속 회장님 듣기 좋은 얘기만 하려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박주호 위원이 결국 말해도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해도 안 먹힌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박주호 위원이 안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박주호처럼 똘망똘망하고 열심히 일 자기 일 찾아가지고 하는 그렇죠. 사람이 못 버티고 나오는 게 처음에 박주호 위원이 그 전력 강의가 됐을 때 제가 연락을 해서 잘 부탁한다 정말 들어가면 알겠지만 좀 생각했던 건 많이 다를 거다. 아 저는 자기 할 거 확실히 하나 나올 거 하고 나올 거라고. 근데 요즘에 얘기를 나눠보면 약간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체념 상태군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저는 정말 안 좋은 사인이거든요. 박주호급의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대한축구협회에서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그렇죠. 네. 이전 선배 세대들은 그런 경우가 잘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런 사람이 뭔가 의욕을 갖고 단순히 이름만 거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아 이건 앞으로도 어렵죠. 아,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깨어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상식적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라도 빠르면 네. 되는데 아, 야,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기술을 모르고 옆에 앉아가지고 인터넷만 네. 했다고? 하... 얼마나 협회가 폐쇄적인지 보여주는 그러면 그 빵집 와이파이를 그냥 공짜로 쓴 건가? 특혜인가요? 혜택! 아 근데 아무튼 너무 답답하네 네. 참. 그래서 어제 또 유인촌 장관이 이분도 아마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아마 체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 그, 아마 더 굳어졌겠죠. 아, 이 사선은 말도 안 된다. 그렇죠. 네. 사선을 할 정도면 명백한 공, 그러니까 업적이 있거나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마 그 이 그 지리 장소에서 네. 이기영 체육회 회장이랑 이제 종목회 회장 둘 다 보면서 그렇죠.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1월 달에 이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있는데 그때 사선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네. 사선은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오케이를 해야만 그렇죠. 선거가 네. 되는 거잖아요. 조건부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이기흥 회장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소나기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뜯어고치려고 유인천 장관이 이제 하고 있는 중이어서. 네. 아마 거기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면. 그렇죠. 네, 공개적으로도 이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선거가 1년 남았다 이러면 솔직히 또 몰라요. 아, 그렇죠. 뭐 이 네. 정치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될 수 있죠. 또 이게 모르는데 네. 지금 넉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네.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어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또 똑같은 네. 얘기 반복을 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투자하지 말고. 지금 명예롭게 네. 이제 이전에 스스로 좀 결단을 내리시라 네. 하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포츠 공정위에서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문체부 장관까지 다시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통과를 시킨다면 근데 스포츠 공정위까지가 만약에 또 가는 것도 상당히 수치스러운 거죠. 축구계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런 이지경이 됐는데 이런 사태가 됐는데도 이지경이 됐는데 또 축구계에서 또 찍어줘가지고 그렇죠. 이건 근데 아니, 지역 네. 체육회까지 다 썩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아 참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이 좀 저는 이것도 맞지만 정치권이 개입해서 못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안 가게 자정을 했어요. 해야 자정을 않나. 이제라도 네. 다음에 아예 나오지 말고. 그렇죠. 예, 다 바꿔야죠. 다. 솔직히 거론되는 다음에 뭐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면 나올 만한 사람도 이름 거론되면서 아, 이 사람들 더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더 못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다만 그렇죠.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설령 와서 못하더라도 그래도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줬기 때문에 네. 잘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정몽교장이 했던 것처럼 정말 저렇게 막 눈치도 없고 상황 파악도 안 되는 저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든 달라지지 않을까 그쵸. 그런 기대가 있고 못하면 또 다음에 못하게 만들면 네. 되고 물론 네. 너무 또 외부의 눈치를 본다든지 네, 뭐 계속 언론에 뭐 휘둘린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와야죠 네. 그렇습니다 뭐 좀 이게 여러분 대한축구협회장이 그냥 명예직이 아니라 정말 할 게 많은 자리고요. 네. 외교도 많이 잘해야 되고. 근데 외교 맨날 나가면 한 표도 못 받고 막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계 축구계가 팽창되고 확대되는 상황에서 네. 협회 스폰서십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뭐 잔디도 마찬가지고 행정적인 그렇죠. 부분에서 네. 너무 못 하는 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개선해 나가면서 축구협회가 살찌고 앞으로 우리 대표팀이 정말 안정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공을 찰 수 있고 팬들에게도 더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안 되니까 네. 손흥민 전성기 10년이 지금 정몽규 체제로 지금 왔잖아요 네. 이게 더 이어지지 않게 해야죠 아무튼 뭐. 진짜 축구계가 많이 발전할 어떻게 보면 기회였는데 네. 네. 지금 매번 발전을 좀 하나 싶었더니 계속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진짜 개선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차기 회장이 꼭 선출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선출이 회장을 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선출이 하는 것이 늘 답은 아닙니다. 다만 선출로서 행정 경험이 좀 많이 있는 분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경영 능력이 있는 분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선출이 아니라 뭐 나아가서 축구계 사람이 아니더라도 축구에 평소 관심이 있었던 일반 성공한 뭐 전문 경영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와도 훨씬 더 잘할 거고 훨씬 성과가 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수 출신 분들도 뭐 단순하게 내가 축구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완전 네. 운영의 개념이기 때문에 정 완전 다르거든요. 네. 자, 근데 저희 댓글창에 홍명보님께서 사선은 절대 안 된다고. 닉네임이 또 저러니까 좀 특이하네요. 아무튼 네, 좀 이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저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그 청문회장에서 또 유튜버 가짜뉴스 얘기하는 모습 보면 아, 와, 진짜. 요거는 근데 저희가 기사를 토대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뭐, 네. 앞으로 좀 가시적인 성과 변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